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 아침이면 태양을 볼 수 있고 저녁이면 별을 볼 수 있는 나는 행복합니다. 잠이 들면 다음날 아침 깨어날 수 있는 나는 행복합니다. 꽃이랑 보고 싶은 사람을 볼 수 있는 눈. 아기의 웅알거림과 자연의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 사랑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입. 기쁨과 슬픔과 사랑을 느낄 수 있고 남의 아픔을 같이 아파해 줄 수 있는 가슴을 가진 나는 행복합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성한 눈, 귀, 입, 손, 발 그 어느 하나도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더 깊이 생각하면 지금 숨을 쉬고 있다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는 결코 시리와 좌절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시리와 좌절은 결코 문제 해결이 아니고 사람을 더 불행하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뜻을 굳게 갖고 시리와 좌절을 딛고 일어서야 합니다. 많은 이에게 시련과 고통은 오히려 재기와 희생의 계기가 되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에 부딪힌 시련을 이기는 길이요. 우리의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길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의 절대 조건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생명이 있을 수 없고 삶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또 아무도 사랑하는 사람이 없을 때 그런 나를 참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은 모든 존재와 삶과 평화와 행복의 절대 조건입니다. 사랑은 느낌이 아닌 결심입니다. 우리는 사랑하지 않으면 불행해진다는 것을 잘 압니다. 만일 부부가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부부로서의 도리에 어긋나고 서로가 서로를 가장 괴롭히는 것이며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임을 잘 압니다.
부부간에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아주 가까운 곳, 우리 마음 속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혹여 서약에 따라 불변의 사랑을 하는 것이 힘들고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기까지 하더라도 우리는 이 길을 꾸준히 인내 속에 나가야 합니다. 어떤 선이나 덕도 어려움 없이 고통 없이 되지 않습니다. 시련을 통해 그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절대적인 사랑과 우리 자신의 취약한 인간성의 간격을 무엇으로 메울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사랑은 약속이라는 것을 거듭 깨닫고 이를 지킨다는 다짐을 해야 합니다. 나는 모든 인간관계의 근본이요 모든 인간의 사랑의 근원이 되는 부부 사이에서 금이 가는 것은 근본적으로 사랑이 무엇인지 또 사랑이 얼마나 인간 생활과 가정을 위해 소중한지를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결코 감정이나 느낌이 아닙니다. 사랑은 감정에서 시작되고 감정이 식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에 속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사랑하겠다는 결심에서 출발하여 이 결심을 지키는 의지로서 지속되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얼마만큼 사랑할 것인가?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성할 때나 병들 때나 죽을 때까지 사랑한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전적이고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결코 내 마음이 내킬 때에만 사랑하겠다. 기분이 좋을 때에만 사랑하겠다는 식이 아닙니다. 사랑은 감정이나 느낌이 아닙니다. 사랑은 의지입니다. 참된 사랑은 참으로 사랑하겠다는 결심에서 출발합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가치의 기준은 그가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남에게 자기 자신을 완전히 여는 것입니다. 외적 인물이 잘나서 또는 장점이나 돈, 지위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기쁨을 나눌 뿐 아니라 서러움, 번민, 고통을 함께 나눌 줄 아는 것, 잘못이나 단점까지 다 받아들일 줄 아는 것, 그의 마음의 어둠까지 받아들이고 끝내는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것이 참 사랑입니다.
그래서 참 사랑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남의 고통을 자기 것으로 삼을 만큼 함께 괴로워할 줄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사랑은 무력합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거절할 수 없을 만큼 무력합니다. 어떠한 고통도 죽음까지도 받아들입니다. 이처럼 가장 무력하면서도 가장 강인한 것이기에 사랑은 온 세상을 분쟁과 갈등과 파멸로부터 구할 수 있는 구원의 첩경입니다. 겸손은 결코 외적으로 자기를 낮추고 남 앞에 공손된 자세를 취하거나 자기를 무조건 비하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것입니다. 머리와 입으로 하는 사랑에는 향기가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이해, 관용, 포용, 동화, 자기를 낮춤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사랑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70년이 걸렸습니다.